2023년 기준 중랑구 인구는 38만 5천 명으로 노후빌라촌이 많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거주 환경에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었는데요. 서울에서도 준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일자리 공급 등 자족 기능이 부족해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중랑구는 현재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기대해볼 만한 서울 자치구 중 하나입니다. 이번 하락장의 화랑대이 편한 세상과 사가정아이파크 등 중랑구의 대장 아파트들은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대부분 10억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랑구는 상급지인 광진구와 동대문구 인접생활권 7호선으로 강남, 성수 접근성이 좋은 점, 신축 아파트들의 미분양이 없다는 점 등은 중랑구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노후주택이 많은 베드타운이지만 중랑구의 망우동과 상봉동에는 코스트코, 엔터식스, 홈플러스 등의 준수한 대형마트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면목, 상봉, 중화동에는 대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신림동과 면목동은 강남 출퇴근하기 좋은 서울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의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신림뉴타운과 면목동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중급지 이상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거 노후빌라촌 베드타운의 인식이 강해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중랑구의 개발호재를 통한 부동산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봉터미널 재개발. 중랑구 수건사업 중 하나인 서울 상봉터미널 부지 복합단지 재개발 사업이 시행인가를 받으며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상봉터미널은 1985년 개장 이후 인근 동서울터미널과 노선 중복으로 이용객 감소와 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부지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왔는데요. 상봉터미널 부지 복합개발은 27년 완공 예정으로 업무 판매 문화 주거가 복합된 초고층 랜드마크 조성으로 중랑구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기대하는 중랑구 최대 개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총 5개 동으로 공공주택과 민간 주거시설 그리고 약 2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판매시설, 3천 제곱미터의 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서는데 지상 49층, 연면적 29만 제곱미터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개발됩니다. 뉴타운 급재개발 사업. 2023년 기준 중랑구에는 다양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면목동의 재개발 사업 규모가 가장 크고 중화동과 상봉동 또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1회 자치구별로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공모하는데 중랑구에서 7개 지역이 선정되었고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중화동은 중화 1구역 리버센 SK뷰로테캐슬이 진행 중이며 망우 1구역에선 공공재건축이 확정되었고 상봉동에도 모아주택 2차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면목동의 개발 사업 규모가 가장 큰데 중랑구 대장아파트인 사가정아이파크의 경계구역에 모아타운 3차가 확정되었으며 면목역 인근 모아타운과 가로주택, 신속통합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후에도 중랑구는 재개발 노후도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구역이 많고 개발 압력이 높아 정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면목, 사가정 역세권 개발. 면목역과 사가정 역세권 인근 지역은 노후 저층주택 밀집 지역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중심지 개발 사업이 진행됩니다. 7호선 사가정역 일대 중심지 개발은 총 12만 5천 제곱미터로 재정비를 실시해 사가정 역세권과 연계하여 복합 개발이 진행됩니다. 사가정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총 면적은 2,330제곱미터로 공공 14세대, 일반 분양 121세대로 공영주차장과 청년창업센터를 포함한 공공편의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한 면목역세권은 역세권 시프트 등 다양한 역세권 개발 진행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앞으로 면목역과 사가정역 역세권에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이 진행될 것입니다. 동부간선지하화 사업. 동부간선지하화 사업은 서울 최대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중랑천 일대는 수변 공간으로 재탄생하여 서울에서 최장 12km의 녹지가 탄생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동부간선지하화 사업은 월릉IC부터 영동대로 구간의 대심도 4차로 도로터널을 설치하고 기존의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여 교통상황을 개선시키는 사업입니다. 중랑구의 중화동과 면목동이 각각 중랑천변에 맞닿아 있어 동부간선지하화의 최대 수혜지역이며 맞은편 동대문구 개발의 간접 수혜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노후빌라촌의 이미지가 강했던 중랑구는 대규모 재개발과 동부간선지하화 사업으로 거주 쾌적성은 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2023년 모다이노칩 완공, 패션산업 고도화단지 조성. 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중랑구 양원지구 자족시설 용지 입주업체로 최종 확정되었던 주식회사 모다이노칩을 포함한 패션산업 고도화단지가 2023년 하반기 완공됩니다.
모다이너칩은 전자기기 부품 제조와 함께 패션 아울렛을 운영하는 중견기업으로 앞으로 총 1370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 완공으로 지하 4층, 지상 17층, 연면적 68,278제곱미터 규모의 패션산업 고도화 단지가 조성됩니다. 패션산업 고도화 단지는 온라인 패션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상된 패션산업 집적화 단지로 400여 개의 패션 전문회사와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하게 됩니다. 입주 기업에게 디자인 기획, 제조, 물류, 판매까지 원스톱 기능을 제공하고 중랑구 패션 봉제 산업을 핵심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며 첨단 R&D 센터를 조성하여 자율 주행 센서 연구와 첨단 부품 소재 국산화를 위한 국책과제도 수행하게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신내동 이전. 강남구 개포동에서 중랑구 신내동으로 본사를 이전하기로 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고밀도 개발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하여 SH의 신사옥은 고밀도로 복합개발되어 중랑구의 랜드마크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의 중랑구 이전은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가치 아래 시작된 사업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고용 유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랑구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중랑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금 조달 계획, 일조권 침해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었지만 서울시와 중랑구 SH공사가 상호 협의해 이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중랑구의 랜드마크 개발 사업인 만큼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었던 SH본사 이전 사업은 2024년 설계 용역 착수,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내 차량기지 이전, 첨단 산업단지 개발. 신내역 인근 지역은 다양한 일자리 공급 계획과 교통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신내 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되었고 신내동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절차가 마무리되고 타당성 검토까지 마친 상태에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데요. 신내 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중랑구의 수건 사업인 만큼 예산을 통해 기본 구상이 마련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신내 차량기지 부지는 총 18만 제곱미터로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기업들을 유치하고 중랑구의 일자리 공급을 늘려 자족 기능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중랑구 교통호재. 중랑구의 최대 교통 핵심지는 상봉역과 망우역으로 이외에도 면목선과 GTX 등의 교통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내동부터 청량리까지 총 9km 이어지는 면목선은 과거 서울 지하철 10호선의 구간 중 하나였으나 외환 위기로 인해 취소되고 이후 변형되어 추진되고 있는 노선입니다. 면목선은 서울 경전철 사업으로 준공 후 시설은 서울시에 귀속되며 30년간 민간회사에서 운영하게 되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다면 2030년 개통 예정입니다. 중랑구 교통 핵심지인 상봉역과 망우역은 서울 지하철 7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4개 노선이 있는데요. 망우, 상봉 역세권 지역은 GTX 교통호재가 아니더라도 이미 강북권 교통의 핵심지이자 2030 서울 플랜에 포함되어 앞으로도 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